새끼는 배가 끊겼어요. 씨발 썰물이라고요. 여기는 배가 안 끊겨져 연락이 안 됩니다. 씨발 딸랑딸랑. 썰물 썰물일 때 배가 척 끊겼다고요. 제발 그만해. 이거 동성 친구랑 부라치고 옆에 여행객이랑 척깔카 찍어보네요. 우리 이러다 다 죽어. 나 무서워. 그만해. 게임 종료. 금사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전남친이랑 단둘이 술 마십니까? 마신 적은 없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딸랑딸랑. 잠깐만요. 하지만 네, 마실 수 있습니다. 마실 수 있습니다. 네, 너블링. 오차빈치. 네네. 이런 친구랑 1박 2일 여행 단 둘이 갈 수 있습니까? 네, 갈 수 있습니다. 전 실제로 이성 친구가 있습니다. 못 간다잖아. 전 갈 수 있습니다. 전 정말로 갈 수 있습니다. 맞아. 특별한 이성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. 근데 아니요. 여기다가 하나 애인입니다, 애인. 아,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발언 발언 이제 뒷받침하는 발언 하겠습니다. 그 딸랑딸랑. 네 남자 친구가 씨발 모르는 여자랑 갑자기 이렇게 가서 배가 끊겼대. 아니요. 이렇게 저 한마디 뒷받침하겠습니다. 딸랑딸랑. 씨발 남자 친구가 말이야 갑자기 이성 친구랑 가가지고 아니 하나 남았어. 이성 친구랑 1박 2일 여행 가능하다고 하셨죠? 발언 이 남자 친구 내가 빈대. 저 발언권 신청하겠습니다. 딸랑딸랑. 남자 친구 내가 빈대한다 지금. 저 발언권 신청하겠습니다. 화면 찍통해주세요. 자, 안 되겠습니다. 이거 연장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타이머 종료되었습니다. 자,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과 발표. 자, 블루팀 519표에 레드팀 825표로 레드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. 오. 아니요, 압승인데요? 압승인데요? 당연하죠. 당연한 결과죠. 훌쩍.